쿤갈리계획. 이 도시 쿤갈리계획은 구속적 계획으로서 용어를 좀 달리 표현합니다. 이 계획을 만든다. 결정하기 전에 계획을 만드는 것을 이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반. 뭐라고 했다고요? 이반.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차이를 두고 있는데요. 아, 이반. 그래 이 계획을 이반할 수 있는 이반권자가 총 9명이 있습니다. 그자들이 아니면 절대 이 계획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래 이반권자 9명을 여러분께서는 알도록 하셔야 되겠는데요. 이반권자에 따라 줄 것이고 1번 원칙 6명 밑줄 짝 그리고 예외 3명이 있겠죠. 국토교통부 장관 하나 그 다음에 도의사 이렇게 있죠. 도의사 그리고 거기 하나 국토교통부장 옆에 하나 써놓으세요. 1번 국토교통부장은 의회에서 찾았나요? 거기 그래 이 계획을 위반할 수 있는 이반권자를 보겠는데 이반권자 이반권자 보면 원칙 해가지고 6명 그리고 의회 국토교통부장관 도의사 있는데 이 국토교통부장관 옆에다가 가로 열고 수산장 보호교 할 때 약자로 숫자 써놓고 숫자 해놓고 해양수산부장관 약자로 해수자를 하겠습니다. 해수자. 네, 국장 있고 해수장도 나온다. 해양수산부장관. 자, 이 용도구역 중에는 용도구역은 개발산격,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양 보호구역, 도시자연공구역, 입주기 최소기 이렇게 다섯 개가 있는데요. 이 다섯 개 중 이거요. 이 수산양 보호구역. 이 수산양 보호구역은 수산양 보호육성차 공유수면 바다하고 인접한 육지에 따라 지정을 해나가고 있는데 이 바다는 해양이라고 하죠. 그래서 해양을 관장하는 부가 해양수산부요. 그래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장 보호구역의 지정을 위한 도시군가를 위반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 이 자를 약자 우리끼리 해수장 이렇게 합시다. 그래 해수장도 위반할 수 있고 이것만 위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도사도 위반할 수 있다. 그래서 국장, 해수장, 도사 3명, 여기 원칙 6명, 특, 시장, 군수 해서 총 몇 명만 위반할 수 있는 권한을 쥐고 있냐? 9명만. 이 9명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 이제 이반권자를 이렇게 원칙과 이런 뭐 시험에서 안 내요. 그냥 위반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누구누구 가지고 있는가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되는데 이걸 이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아, 국토교통부 장관도 위반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수는 해수장도 위반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도사, 도의사 얘네들을 광역자치단체장이라 하는데 다섯 명 쓰려면 번거로우니까 이 다섯 명 약자로 시도사를 하는 겁니다. 시도사. 그래서 자 국장, 해수장, 시도사, 시장, 군수가 위반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걸 위반권자를 정리할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 그 다음에 가로 열고 수산양 보호구역은 해수장. 그리고 시도사. 그리고 시장, 군수. 이렇게 해서 정리하면 돼요. 이반권을 지고 있는 사람. 아, 이걸 뭐랬다 돼. 여기 보면 이반권을 지고 있는 자는 이 자들 중에 구청장 있어요 없어요? 구청장. 지금 우리가 광역 도시교육 공부했고 도시군 기본교육을 했으며 지금 도시군가를 공부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 계획에서 구청장은 절대 수립권자 이반권자 등장하지 않는다. 이걸 꽉 가닥 차놨어요. 알겠죠? 구청장. 그래 여기 이반권한은 구청장은 없다. 이게 중요해. 그리고 중요한 행정계획이니까 주민도 이 계획을 위반할 수 없다. 이것 말면 돼요. 구청장도 주민도 아니다. 이렇게 딱 체크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용용용 기사집을 위반하려고 하는데 그 땅이 서울특별시에 있는 땅이다 보면 서울특별시장이 단독 위반한다 그 말이고 6대 광역시에 있는 땅이 있다면 광역시장이 단독 위반할 수 있다. 각각의 지자체 안 했다 할 때는 각각 지자체장이 단독 위반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위반할 수 있는 경우를 보면
근데 여기 입안을 하고자 하는데 용종용 기사집을 입안하려고 하는데 자기 지역이 내 땅 하고자 한다. 이 땅이 뭐 광역시당이면 광역시당에 혼자 입안하면 돼요. 근데 입안을 하려고 하는 그 사항이 뭐 도로 같은 기반 설건이다. 그러면 여기서 끊기면 안 되고 인접해 있는 지자체 뭐 시가 있다, 군이 있다면 그쪽으로 연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도로 문제. 그리고 기반 설치 같은 거에 이런 것들은 인접해 있는 시군의 관악역 전문 일부를 포함해서 입안을 할 수가 있어요. 입안을 할 수 있는데 나무 지역을 포함해서 할 때는 그쪽 장과 함께 바로 공동으로 입안하거나 협의해서 입안할 자를 정하면 됩니다. 그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럴 때가 이제 시험공으로서 중요한데 그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근데 입안하려고 하는 지역이 두 개 이상은 광역 자치단체에 걸쳤다. 여기 대종왕씨 땅, 여기 충청남도 땅에 걸쳤다. 협의가 이루지 않았다. 그때는 이보다 더 높으신 분이 국장님 계신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안할 때를 지정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면 그자가 입안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입안을 하려고 하는데 협의가 이루지 않았다. 그런데 같은 그 도산하인 시골에서의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 그랬을 때는 도사가 야 네가 입안해, 네가 입안해 라고 입안할 때를 지정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면 그자가 입안해야 된다. 이 정도를 체크하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을 알아두시면 좋겠는데 그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31페이지 나와요. 31페이지 입안의 범위 가지고 원칙 특광 특특 시장우수가 지네들 관악에서 입안합니다. 이렇게 돼 있죠. 2번 외해가 있습니다. 특광 특특 시장우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하면 인접한 그 특광 특특 시군의 관악역 전문 일부를 포함해서 입안할 수 있는데 그리할 때 어떻게 입안하느냐. 가로 3번에 1번 인접한 특광 특특 시군의 관악역에 대한 이 계획은 관계 특광 특특 시장수가 협의해서 그때 체크 협의해서 공동으로 입안하거나 입안할 줄 정하면 된다. 그런데 2번이 중요하다. 2번 이때 이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한다고요? 각 그 도시 군관리 입안하려고 하는 구역이 같은 도후 관할교 소갈 때는 관할 도의사가 밑에 줄을 건너때 밤 관할 도의사가 입안할 자를 지정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지요. 보고 계시죠? 자,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둘 이상의 시도 관악에 걸쳐 있을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안할 지를 지정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고, 만약 수산장 보고역이 그런 문제로 발생했다면 해수장이 입안할 지를 지정 고시한다. 이걸 딱 받으시고 다시 왼쪽으로 합니다. 왼쪽 가셔서 의회 왼쪽 페이지, 자, 왼쪽 페이지 보면 자 어떨 때는 또 여기 의회조로 이렇게 국장님이 수립하고 지가 또 어떨 때는 도서가 또 수립하느냐 이것 좀 봅시다. 그래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런 용용용 기사집을 담아서 이 계획을 입안할 때 단독으로 입안할 수 있는 경우수가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세 가지가 있죠. 그 중에 바로 이걸 입안하려고 하는데 그 건이 국가계획과 관련 있다. 국가계획과 관련 있으면 이것은 중앙행정기관이 국장만 수립할 수 있거든. 그래서 국가계획과 관련해서 입안하려고 할 때는 국장이 입안을 하고, 두 번째 여기 용도, 여기 봐봐요. 용도지구, 용도구역 400 하는 계획을 입안하려고 하는데, 그게 둘 이상은 광역 자치단체인 시, 도후, 관악역 땅에 따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그것도 줄 거예요. 둘 이상은 시도에 걸쳐서, 그것도. 둘 이상은 시, 도, 그것도 딱 칠 거예요. 둘 이상은 시도에 걸쳐서 용도지구, 용도구역 400 하는 계획을 입안한다. 그때는 국장이 입안한다. 그거 하고, 밑에 이제 바로 동그라미 2번. 2번 보면 도의사가 직접 입안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도의사가 직접 입안하는 경우는 어떨 때냐. 그 중에 기역 봐봐. 기역 보면 그것은 시군 줄까. 뭔 군? 시군. 그래 도산에 있는 시군에 걸쳐서 한다. 그때는 누가 직접 입안하고 도의사가. 둘 이상은 시도 걸쳐서 할 때는 누가 하고 국장. 이걸 쫙 비교해 두셔서 헷갈리지 않도록 하면 돼요. 그럼 끝났네. 자, 그 다음에 이제 31페이지 보면 가로 2번 2번 기준에서 동그라미 1번 이미 했던 거 체크만 하고 넘어가겠어. 도시군관리계획은 광역도시의 도시군기목이 부합되어야 된다. 이 정도 보시고 넘어가셔서 가로 2번 차등입안이 나와있죠. 차등입안도 가볍게 읽어두시면 되겠어. 이 도시군관리계획은 밑에 줄 보면 도시 농산어촌 지역의 인구밀도 그리고 주변 환경을 종합 고려해서 차등을 도입해야 된다. 해결적으로 입안한다. 차등 그 말만 딱 지켜. 그래
이렇게 전 국토가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전 국토는 특광 특특 시군이라고 하는 행정으로 모자이크 됐다고 그랬어요. 이 특광 특특 시군에서 이 계획을 입안한다 이거 아닙니까? 그때 입안한 땅이 도시, 농촌, 산촌, 어촌 지역이 걸치수가 있죠. 이때 지역적 특성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특성을 고려해서 차등을 두어 입안하지 핵을 입안한 건 아니다. 차등. 그 다음에 가로 3번. 이 국장, 시도사, 시장수는 줄 것이고 이방권자 이렇게 써놔. 이방권자죠. 이방권자는 도시 군가를 조속히 입안하고자 할 때에 자, 이 광역 도시계획이 있고 광역 도시계획 밑에 도시 군 기본계획 있고 도시 군관리 있잖아. 이렇게 이때 이 관리계획이 이 두 가지보다 하위계획이지만 이 도시 군관리계획을 입안하게 될 때에 상위계획인 광역 도시계획을 먼저 꼭 수립하고 그다음에 도시 군 기본계획을 꼭 수립한 후에만 이 계획을 입안한 게 아니고 바로 시간상 시간적으로 광역 도시계획 정책계획서를 수립할 때 필요하다면 그걸 집행해 나갈 수 있는 도시군과를 함께 입안할 수도 있고 또 정책계획서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될 때 시간적으로 그걸 집행할 수 있는 도시군관리가 함께 입안할 수도 있다. 함께 할 수 있다. 있다가 중요합니다. 함께 입안할 수 있다. 끝에가 중요하니까 잘 봐두시고 그리고 시험에서 없다 이렇게 나오거든. 자, 그 다음에 밑으로 가셔서 가로 5번 도시군관리계획 수립기준 도시군관리 도서하고 설명 계획서에서 작성 기준 작성 방법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그 말만 찾아놔서 딱 체크하고 넘어가셔서 33페이지 33페이지 보면 가로 3번이 나올 거래요. 가로 3번 도시군관리 위반 제한은 이건 중요표. 그래 도시군관리 위반 제한은 아주 중요하다. 조금 전에 우리가 위반권자를 공부했습니다. 도시군관리 위반은 이네들이 합니다. 이방권자 행정청 한다고 그랬죠. 이방권자 이렇게 위반을 할 때 이방권자는 이네들만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방권자 바로 여기에 행정청 9명 이네들만 위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시험에 나왔는데 종전에 이 도시군관리계획은 바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위반 권한을 갖는다 이렇게 나왔어. 그럼 틀리죠? 구청장 절대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 또 한 번은 국장, 시도사, 시장, 군수, 주민이 도시군관리계획을 위반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 그럼 틀려요? 주민은 위반할 수 있는 권한 없다고 그랬죠? 자, 이 주민은 위반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만 위반 좀 해 주세요. 라고 제안할 수 있는 제한권만 행사해요. 그래서 이제 이 이반권자에게 이반을 제한해 나갈 수 있는 이반 제한 파트를 보겠는데 이반 제한권자가요. 제한권자가 주민하고 그리고 이해관계자가 있습니다. 이해관계자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에 주민등록 마치지 않고 그 지역에 들어가지고 무슨 아파트 건설사 한다 그런 친구들 무슨 공장을 건설해서 운영한다 이런 친구들을 이해관계를 합니다. 그런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주민은 그 지역에 주민등록 마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법적으로 이런 주민하고 이해관계자가 바로 이반을 제한할 수 있는 이반 제한권자다 이렇게 이네들이 이반을 제한할 때는 제한서를 이네들한테 댑니다. 이렇게 이반할 수 있는 이반권자에게 제안서를 내게 돼 있다. 그때 제안을 하게 될 때에 이반 제안서를 작성해서 이렇게 제출한다고 했잖아요. 이때 제안할 수도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제안서를 내야겠는데 이때 주민과 이해관계자가 제안할 때 제안사항이 네 가지로 압축돼 있어요. 아무거나 제안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제안할 수 있는 사항은 네 가지가 있다. 네 개만 제안하도록 허용합니다. 이반 제안. 그리고 이것도 잘 이해해 두셔야 되는데 지금 무슨 계획에 대한 이반을 제안하는가? 기본 계획입니까? 광역 도시입니까? 도시 군관리입니까? 도시 군관리이다. 광역 도시라든가 도시 군 기본 계획에 대해서는 이반 제안권 또 수립 제안권 없습니다. 주민에게. 무슨 계획에 대해서만 이렇게
주민과 이해관계자에게 좀 극 좀 만들어주세요라고 제안할 수 있는 제안권이 있지 않느냐. 도시군관리만 그렇다. 이렇게 방향도 정확히 하시고 이때 제안서를 낼 때는 위반할 수 있는 권한권자인 위반권자에게 낼 수가 있다. 이때 제안할 때 위반 제안할 때의 제한사항은 네 가지로 압축되는데 여기 보세요. 자, 도시군가로 위반할 수 있는 사항이 위반해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총 6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6가지. 용용용 기사집 있는데 이거 다 해달라고 주민은 할 수 없습니다. 이 건 중 4가지가 무엇이냐. 바로 지구단위 계획구역 좀 지정해서 주세요라고 제안서를 냈어요. 지구단위 계획은 주로 어떨 때 하느냐면은 그 지역을 좀 특정해서 개발하고 정비해서 상세하고 구체로 만들 필요가 있다. 예쁘게 조성할 필요가 있다. 또 뭐 아파트 건설에서 해서 여기 딱 아파트 건설해 가지고 나가고 말이죠. 또 도로 같은 만들어서 기부채널 한다. 그럴 때도 주로 이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해 나갑니다. 지구단위. 이런 지구단위 계획 좀 지정해 주세요. 그리고 그 지구단위 계획 좀 빨리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이걸 제안할 수 있어요. 이걸 그다음에 이거 도로 좀 빨리 좀 설치해 주세요. 그 설치량 계획 좀 빨리 결정해 주세요. 네. 기반수로 설치 좀 계량도 제안서를 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용도 지구 중에 용도주가 9개가 있고 9개 중 바로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지구가 있어요. 공장 지면은 공장주가 혼자 그거 이용해요. 고용을 창출할 수 있어 좋아요. 고용 창출할 수 있죠. 그래서 바로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땅을 좀 지정해서 이렇게 제안서를 낼 수 있도록 합니다. 이해관계자한테 공장을 건설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친구들한테. 그래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지구가 있는데 그걸 산업유통개발징유라고 합니다. 산업유통개발징유라고 그래. 자 그런 건에 대해서 제안서를 낼 수 있는데 그 내용이 33페이지 나오잖아요. 33페이지 네 가지를 여러분 잘 받으셔야 돼. 주민과 이해관계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 도시군과 위반을 할 수 있는 자에게 위반을 뭐 할 수 있다. 제안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제안서는 그 계획 도면과 서류 설명서를 첨부해야 되고요. 그거 보면 어떤 걸 제안할 수 있냐. 1번 기반설 설치용 계량. 그리고 2번 이거 아주 중요하니까 엄청 주입해서 이해 플러스 기억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보면 산업유통개발징수 지정화 변경. 거기다 포인트 잡아요. 산업유통개발징수 지정화 변경. 그 다음에 4번은 지정된 용도주가 있다. 그 지구에서의 바로 여러 가지 건축물을 그리고 시설 용도 종류 규모 등을 제한. 이걸 약적으로 행위 제한인데 용도 지구에서의 행위 제한을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용도 지구 폐지를 해달라고 제안을 할 수도 있어요. 예컨대 여기가 원래 자 칠학 쪽에 딱 가정해 볼까. 칠학 쪽에 딱 이 칠학 쪽은 이 마을에 따 지정한데요. 마을에 따 지정한데 이 칠학 쪽으로 지정됐던 이 곳에 원래 이렇게 칠학 마을이 있어가지고 예쁘게 정비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의 자연치료주다 그러면 이 안에서 여러 가지 행위장이 있어요. 행위장 4층에밖에 못 친다 뭐 여러 가지 등등 행위장이 있는데 이 치료주로 지정됐던 이 장소에 살고 있던 주민들이 마을 자연불하게 살고 있던 주민들이 다 돌아가셔버렸어요. 그래서 집이 텅텅 비어버렸고 그래서 마을이 흥하네 비워버렸어. 그렇다고 해서 이대로 방치하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걸 용도주를 대상 전치시킬 필요가 없거든. 칠학주다라고 이 마을 없어졌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없어져가지고 그래서 이 용도주를 폐지하고 그 대신 여기를 다시 깨끗하게 살려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어떤 자연 체험 합숙자로 만들어서 동네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런 필요가 있으면 여기에다가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좀 지정해 주세요.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을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그래 이 용도 지구 안에서 여러 가지 행위자 있을 건데 그것을 바로 이걸로 대체해서 나가도록 이것 좀 없애 주세요라고 제안서를 내도록 하고 있어요. 자, 이 기존에 지정돼 있었던 이 용도 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 이걸 약속 행위라는데 이 지정돼 있는 이 용도 지구 안에서 여러 가지 행위자를 이걸로 대체해서 나가도록 하고 그리고 이것은 용도지를 폐지합시다. 그렇게 하는 건에 대해서 주민과 이해관계자가 제안서를 내도록 허용합니다. 그러면 칠학점이 폐지되고 이걸 만들어서 이걸로 여기는 이런 건물 지도록 하자 도로는 다시 이렇게 놓자 공원 만들자 이런 것들을 이 계획으로
대체해서 나갈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걸 용도주구 폐지에 제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어. 용도주구를 폐지하라고 제한서를 낼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그래서 총 네 가지만 제한서를 낼 수 있는데 제한 사항은 네 가지가 무엇이냐 그러면은 약자로 기, 지, 산, 대체 이렇게 암기하세요. 네 가지만 제한할 수 있다. 네 가지만 제한할 수 있다. 기, 지, 산, 대체. 기가 뭐예요? 기반시설 설치 계량. 그 다음에 지는 지구단위 객구 증가 변경, 지구단위 객수 변경. 산업, 유통, 개발 증가 증가 변경. 대체는 바로 용도 주관에서 여러 가지 행위자를 바로 무슨 계획으로 대체하자? 지구단위 만들어서 대체해달라. 그리고 기존의 용도 주관 폐지해달라. 이렇게 제안서를 낼 수 있습니다. 자, 이거 받으시고. 자, 이게 시험에 나오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게 나오니까 잘 네 가지를 꼭 알아주셔야 되겠고, 넘어가서 보시면은, 이 네 가지와 관련해서 이 제안서를 내게 될 때는요, 바로 동의서도 확보해야 돼, 동의서. 동의서를 확보해야 되는데, 저 밑에, 박스 밑에 봐보세요. 도시 군갈객 제한해가지고, 도시 군갈객 위반을 제한한 자는 다음 구분에 따른 토지소재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 경우 동의 대상 토지 면적에서는 국경유미를 포함한다, 제한한다, 제한한다. 그 체크. 그래, 1번. 기반시설 설치 정비 계량에 관한 제한은 대상 토지면 5분의 4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고, 2번. 나머지는 3분의 3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보세요. 여기, 이, 여기 있다 이렇게 기반시설 설치. 기반시설 설치는 공원. 공원을 설치를 한 그 위반 제한을 하려고 한다 하면 이 대상 토지 면적의 바로 5분의 4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의 동의서를 받아와야 돼요. 그래야 제한서를 내더라도 제한서가 수리됩니다. 5분의 4.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4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키는 5분의 4. 이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로 나눠. 1, 2, 3, 4, 5. 5등 나눠서 5분의 4 이 정도 동의를 받아야 제한하더라도 제한서가 수리되는 거예요. 자, 그래 이때 이 안에 만약 국가 땅이 있다, 지자체 땅이 있다 그러면 면적 그 빼고 사유지를 바탕으로 해서 면적 계산해서 5분의 4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재의 동의서 받아서 제한서에다 첨부해서 내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 나머지 세 가지 거는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재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받으십시오. 이게 꼭 여러분이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4페이지에 거기 제일 위로 올라가 보세요. 하나 위로 올라가 보면 산업이통개발징계구 지정 제한을 위하여 충족해야 할 지구 규모 그리고 용도적의 요건 등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죠. 제일 위에 보고 계신가요? 이번 코스에서 그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거 이 산업이통 여기 아까 산업이통개발징계구 즉 공장 같은 걸 지을 수 있는 땅이 그건데 산업이통개발징계구 지정을 제한할 때에 바로 이 산업이통개발징계구 이렇게 지정 좀 해주세요라는 위반 제한을 낼 때는 바로 땅은 이 정도를 준비해야 돼. 1만 정부터 이상에서 3만 정부터 미만 이렇게. 그리고 이 안에 토지소자 3분의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 동의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 땅은 산업통개발징계구 좀 지정해 주세요라고 제안서를 낼 때는 이 땅을 아무 데서 준비해가지고 했다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땅에서 확보해야 돼요. 바로 계획관리역에 있는 땅이라든가 생산관리역에 있는 땅이라든가 생산관리죠. 아니면 자연녹지에 있는 땅을 준비해가지고 가야 되지 아무거나 그냥 해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거기 박스 안 들어가서 산업통개발징계구 지정 제한을 할 수 있는 대상적은 1. 면적은 1만 정도 이상에서 3만 정도 미만일 거. 2. 그 지구 대상적이 자연녹지, 계획관리역, 생산관리역 이 정도를 받으시고 3번. 이 산업이통개발징계구 지정 대상적이 전체 면적에서 계획관리 면적이 50% 이상은 차지할 거. 이 정도는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코스에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남은 쉬워요. 가로 2번 쉽지만 중요합니다. 마지막 줄. 자, 이렇게 위반 제한서가 들어갔다, 이네들한테. 그러면 이네들이 위반 제한했던 이 자들한테 결과를 처리해서 통보해 주는데, 이때 그 결과 처리,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
제안서가 들어가면 제안일부터 며칠에 통보하도록 됐나요? 45일. 이 수치 꼭 암기하세요. 그리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한 차례만, 1회만 며칠을 연장해서 통보해도 괜찮느냐? 30일을 연장해서 통보해도 된다. 이 수치는 잘 나오니까 이런 것은 기억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모셔서 바로 가로 3번이 잘 나와요. 가로 3번까지 한 묶음인데 가로 3번. 이때 이 건 제한서가 반영되어 가지고 이렇게 위반하고 이렇게 위반하고 봐보세요. 위반하고 결정하려면 이런 절차에 의한 돈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돈이 들어가요. 그때 이 위반과 결정에 따른 비용은 바로 어떻게 할 것이냐. 제한자에게 그 비용을 전부 일부를 부담시켜야 한다. 부담시킬 수 있다. 임의적이다. 이게 중에 그자하고 협의해서 부담시킬 수 있다. 마지막에 가로 3번 아주 시험이 잘 나오니까 중요표에서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가로 3번 비용 부담 문제 있죠. 비용 부담 문제. 찾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들어가셔서 위반 절차 나오는데 이 위반권자 아까 했죠. 위반권자들이 도시군관리기 위반권자들이 위반하게 될 때는 가장 먼저 뭐 한다? 기초조사. 그 다음에 주변의견청취 지방의견청취에 들어갔는데 그걸 한번 봅시다. 35페이지 기초조사한다. 그 제목만 보시고 넘어가요. 넘어가시고 이때 기초조사하게 될 때는 36페이지 보면 2번 읽어두셔. 2번 보면 이 국장 수산장 보고 해양수산부장 시도사 시장수는 그따 줄 거예요. 얘네들 이방권자 이렇게 쓰나요? 36페이지 국토교통부장관 수산장 보호구역은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사 시장수는 그따 줄 딱 끄시고 이방권자 이렇게 쓰나요? 얘네들이 이방권자였죠. 이방권자는 이 도시군관리계 이반을 위한 기초조사를 하게 될 때 기초조사 내용에 그 도시군관리계의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환경성도 줄 거고 토지 적성평가, 최측성 분석을 포함해야 된다. 이거 중요하니까 받으세요. 그래, 도시군관리계를 통해서 용용용 기사집을 결정하잖아요. 우리 땅에다가 결정하게 될 때에 바로 이 땅에다가 공항을 만들게 한 그 시설으로 결정을 했다. 도시군관리로. 그랬을 때 주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리고 여기다 공항을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토지 특성상 맞는가. 그리고 여러 가지 재해는 일으키지 않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 저기다 기반설 중인 공항을 설치한 도시군관리 위반할 때에 바로 그쪽이 여기 시내다. 시내다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공항을 설치 순위하려면 비행기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이청하면서 엄청난 소음을 일으키는데 그 주변 환경에 악영을 미쳐서 난리 날 겁니다. 주민들하고 분쟁이 어마어마하게 터져버리죠. 그래서 저 멀리 사람들이 안 살고 있는 멀리에다 그 땅을 확보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는 절에다가 그래야 비행기가 이청해도 소음소리에 주민들하고 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이런 환경을 검토해야 돼. 그래서 도시군관리기 주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여기다 공항을 설치한 도시군관리 위반하게 될 때 그 계획이 주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걸 검토해야 돼요. 이걸 환경성 검토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토지 특성 봤을 때 여기다 공항을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합당한가. 이것도 평가해야 되는데 이걸 토지 적성 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여기다 공항을 설치해서 운영하게 될 때 재해에 취약하지 않은가. 여기 뭐 공항을 운영하게 되는데 그 근처가 바로 비만하면 물이 고이게 되는 그런 아주 그냥 안 좋은 지역에다 그 땅을 확보하면 그것도 재해에 취약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는 공항을 운영하는데 문제가 발생할 건데 그런 재해 취약성부터까지 종합적으로 해서 이 계획을 입안에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세 가지를 추가해야 돼. 기초조사하게 될 때는 환경성 검토도 하고 토지 적성평가도 해야 하고 그리고 재해 취약성부터까지 해야 한다. 무슨 계획을 위반해 나가고자 할 때 그 준비 행위차 이루어지는 기초조사 등에 따른 이걸 추가해야 되냐? 도시군관리계획이다. 도시군관리계획은 환경성 검토까지도 하게 됩니다. 환경성 검토까지도 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외적으로 밑에 2번, 3번
도시군가로 이발하는 지역이 도심지에 위치하고 있다. 또 개발이 끝나서 나대지가 없는 등 박스 안에 있는 그런 경우이면 바로 기초조사를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기초조사를 생략할 수 있냐. 박스 안에 1번, 1번에 1, 2, 그리고 그 4번 이 정도는 좀 봐두세요. 그래 이 입안하고자 하는 내용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렇게 봐봐요. 입안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내용인데 뭐 지역, 지구, 구역, 시설, 사업 이런 게 있는데 특히 이거 지구단위 계획이요. 이걸 지금 지정하기 위한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하기 위한 계획을 입안해 나가게 될 때 이 지구단위 계획은 뭐 하려고 그걸 지하느냐. 주로 그 장소보다 지구단위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개발 정비를 할애할 때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합니다. 그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하기 위한 도시군가를 입안하려 할 때 바로 그 장소가 도심지에 위치하고 있다. 이 도심지는 어때요? 개발할 수 있는 땅입니까? 개발 못한 땅입니까? 개발 시원하게 할 수 있는 땅 아닙니까? 그런 땅에서 도시군가를 입안하게 될 때는 굳이 기초조사 또 할 필요 없다. 돈 들여서 기초조사 할 필요 없다. 기초조사를 해가지고 보존할까 개발할까 고민할 필요 없다. 그래서 기초조사 자체를 생략해도 된다라고 허용하고 있어요. 기초조사가 생략되면 기초조사 내용에 따라 포함하게 되는 환경성 검토하고 토지 적성평가하고 제취약성까지 깡그리 다 생략되거든요. 이 자체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하기 위한 계획을 위반하려는 장소가 어디일 때 기초조사 자체를 생략할 수 있냐? 도심지에 위치하고 있을 때. 어디요? 도심지. 그래 도심지에 있다가 지구단위 계획 지정을 위한 도시군가 위반하게 될 때는 기초조사 할 필요 없다. 이 기초조사는 주로 보존성이 센 땅에서 도시군가를 위반할 때 이걸 보존해야 할까? 더 개발이 될까? 이럴 때 기초조사를 주로 합니다. 근데 바로 박스 1번 도심지 뜻은 그래요. 상업적과 인접한 지역을 말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지구단위 계획 지정을 위한 도시군가를 위반하려고 하는데 여기다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해서 딱 개발과 정비를 통해서 지금 조성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하고자 하는 이 지역의 땅 모양새가 사실상 개발이 싹 끝나가지고 나대지 그 비어있는 건물이 없는 나대지 땅이 그 전체 지구단위 계획을 정하려고 하는 그 전체 면적 대비 2% 미달돼 거의 얼마 안 돼요. 그때 그 2%도 안 된 그 땅을 가지고 이거 개발할까 보존할까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기초조사 자체를 생략할 수가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몇 퍼센트 미달되면요. 2%. 그리고 이 지구단위 계획을 정해가지고 지구단위로 개발하려고 할 때 그 장소의 특성상 12m 이상 도로 설치 계획이 없다. 그럴 때도 기초조사 자체를 생략할 수 있다. 이거 세 가지는 좀 봐두세요. 이런 것도 있구나. 이런 것도 있구나 좀 봐두세요. 자, 그 정도를 봐두시고요. 오른쪽 넘으셔서 가로 2번 주민의 의견 청취 파트를 보겠습니다. 자, 도시군가를 위반해 나갈 때 위반권자들이 바로 기초사 끝나고 주민의 의견을 청취한데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방법 도시군가에게 위반을 위한 절차상 주민 의견 청취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관계 점거 의견은 청취할 필요 없습니다.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죠. 아까 정책계획서인 광역 도시계라든가 도시군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절차상 바로 공공청으로서 주민과 관계청문회 꼭 들어라 그랬거든 거기는. 그래서 교육전문가 뭐 환경전문 이런 애들의 의견이 상당히 중요하니까 정책 만들 때 바로 전문가 의견도 꼭 듣도록 했습니다만은 이 도시군가획은 그 정책을 이제 집행해서 실행해 나가는 계획입니다. 그때 실해 나갈 때 이제 땅에 따라 정해서 실해 나거든. 이 땅에 따라 지금 녹지를 지정한다. 이 땅에 따라 개발 장을 지정한다. 이 땅에 또 공원 만들 기반설
설치할 땅을 결정한다. 그러고 해서 이 계획을 맞는데 이때 이 안에 편입될 땅 주인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지 여기서 활동하고는 관계 전부 의견은 들 필요 없는 거예요. 이 주민 의견을 듣더라 하는 이유는 이게 결정나면 위반돼가지고 결정나면 부득불 사익침해가 소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땅 있는데 녹지로 청하였다. 그러면 좋을까 아니면 좀 기분이 좀 그럴까. 개발 가능한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으로 지정한 것보다도 녹지로 지정했다. 개발 못해 개발청으로 묶어버렸다. 또 공업 만들 땅을 묶어버렸다. 좋을 거 없어요. 그렇죠? 좋을 거 없지만 공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을 행정청한테 부여하고 있거든. 공익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건 우리가 법을 만들 때 우리에게 위임받았던 국회의원들이 했던 거예요. 법을 만들었던 거예요. 법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 법대로 하는데 그네들 공익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을 법적으로 부여받아서 합니다. 그렇지만 부득불 사익침해가 수반될 수밖에 없어요. 사익침해. 재산상 손실이 있게 된단 말이에요. 이 안에 편입된 땅 주인들은.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땅을 가지고 있다면 민감할까요? 여러분 땅이 있다면. 땅이 있으면 오, 이 행정청에서 내 땅에 있다 무슨 공업 만들 땅으로 결정해버린다고? 오, 내 땅에 있다 개발청으로 지정해버린다고? 그림 밑으로 오, 녹지를 지정한다고? 기분 더럽게 좋을 것 없어요. 알겠나요? 땅이 있으면 그 아주 민감해지게. 땅이 없으면 그냥 아무 관심이 없어버려. 그냥 관심이 없어. 뭐 그런 게 있다냐? 그렇죠. 땅이 있으면 엄청 민감해요. 그래서 이게 없는 것도 좋은 거예요. 땅이 없으면 이런 거 어때? 고민할 것도 없잖아요. 고민할 것도 그냥 먹고 살면 끝나니까. 고민할 게 없어. 근데 땅이 엄청 많고 부자면 또 이런 것 때문에 신경 쓴단 말이야. 내 땅이 저기 있는데 무슨 개발장을 묶는다. 여기 있는데 공업 만든다고. 아, 머리 신경 쓰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란 말이야. 아, 여러분 땅 맞는가요? 아무튼 이렇게 하는 것은 공익을 위해서 하도록 법에서 허용하고 있다면 법적 절차 걸쳐서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도시군과 위반할 때 미리 사익침해를 최소화시켜 나가자. 그래서 미연에 사익을 구제해 나가도록 해주자. 억울한 사람 있으면 억울함을 미리 들어주자. 억울한 사연들을. 그러하기 위해서 주민의 의견 청취 절차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취지가. 사익침해를 최소화시키고 침해된 사익을 미연에 구제해 나가도록 해주자. 이런 취지에서 이 절차를 두고 있는 겁니다. 고로 이 도시군관리계획을 위반해 나가는 절차상 관계 전부 의견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들어요. 알겠죠? 여기다 녹지를 지었는데 집당도 아닌데 무슨 지가 여기 개발 소지가 뭐가 있겠어? 환경정부와 교육정부가. 그치? 그래서 누구 의견을 들 필요 없다고? 관계정부가 의견을 들 필요 없어. 그리고 여기 보세요. 이때 이네들 주민의 의견을 들 때, 주민의 의견을 들 때게 바로 듣는 방법. 어떻게 해서 이 주민의 의견을 듣느냐? 공청회 개최한다 하면 틀리고, 공청회 개최하지 않아요. 공청회를 개최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예컨대 여기다 기반설정인 화장시설. 화장시설을 설치한 화장실이 기반설이거든. 화장시설을 설치한 도시군관리계획 위반을 위한 절차상 공청회를 열어서 주민 의견을 듣게 되면 공청회를 열게 됐다면 이 지역 주민들이 공청회 개최 장소에 나와가지고 좋게 의견 제시하고 갈까요? 아니면 와서 엎어치고 갈까요? 바로 와서 엎어치고 갈 거란 말이에요. 왜 하필이면 내 땅과 내 땅 근처 아파트가 있는데 여기다 이걸 입지시키려고 지금 계획을 만들려고 생각을 했니? 하면서 생각 자체가 이상하다 너. 너 시장 맞냐? 하면서 네가 누구 시장이냐? 하면서 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하남 시장 있었는데요. 3년 전에 이 수도권에서 돌아가신 분들 다 이쪽으로 모셔서 화장실을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화장실이 지금 부족합니다. 수도권에. 그래서 수원까지 있죠. 여기 천안까지 내려와서 막 처리하고 그런데 그럴 필요 없이 수도권에서는 수도권에서 돌아가신 분들 우리 하남시로 모셔가지고 처리합시다. 이게 부족하니까. 그래서 내가 총대 메고 우리 지역에다 이걸 입지시키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딱 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바로 하남 시민들 들고 일어났어. 너 그만 돌아 시장자 그만 쫓아내버리겠다. 그러고 손 들어버렸습니다만은 포기했어 포기. 그런 문제가 이거거든요. 그런데 공채를 개최하겠습니까? 공채를 개최하면 언제나 진행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공채를 개최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도시군관리계 위반을 위한 주민의 의견 청취 시에는
공청회 개최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청취하느냐. 야 개별적으로 의견서 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억울하면 의견서 써가지고 내라. 그러면 타당하면 반영해 주겠다. 사익 침해를 최소화시켜 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개별적으로 의견서 내라 이렇게. 알겠나요? 알겠죠? 중에 어쩐다고? 개별적으로 의견서 내라. 근데 정책계획서인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그 절차를 보면 공청회 꼭 열어라 그랬잖아요. 했죠? 그리고 주민과 관계청 의견 꼭 들어라 그랬죠? 타담 의견 반영해주라 그랬잖아요. 그때 그 정책계획서인 그것들은 바로 우리 일반 국민 그 지역민에게 구속력을 미친다. 구속력 없다 그랬어 아까. 없다 그랬죠? 구속력 없다 그 말은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사익을 콩만큼도 침해하지 않아요. 알겠죠? 그래서 사익 침해를 일으키지 않는 그 계획을 만들 때는 주민과 관계청 의견 청취차 공시를 꼭 열어라 그랬어. 공시를 열더라도 와서 속된 말로 개판 칠 사람 없다 보는 거예요. 주민들 중에. 개판하고 같은 말이 깽판. 난장판. 세 가지 같은 말이에요. 그래 개판 쳐버린다. 깽판 부려버린다. 난장판 필 사람이 없다 보는 거예요. 왜? 그 두 가지 계획서는 정책계획서니까 사익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비구속적 계획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공청회를 열어서 주민과 강점을 들어야 그랬습니다. 근데 공청회를 개최하는데 와서 자기 사익도 침해하지 않는 계획을 지금 수비하기 위한 절차상 공청회를 개최하는데 거기에 참가했던 주민과 관계 전문가가 와서 개판 친다. 그러면 그건 어떻게 되겠어요? 개판 친다는 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개판 쳐봤나요, 여러분들?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시민들과 관계 전문가가 와서 지금 공청회 개최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개판 친다? 이거 할 수 있을까요? 쉽게? 개판 쳤을 때에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 거기서 잘못하면 맞아버릴 수도 있다. 하나. 둘째, 공무집행 방지로 감옥에 갈 수도 있다. 그런 거 다 감수하고도 그만한 이익이 남는다. 나한테 사익이 떨어진다. 그러면 해야 되겠죠. 감옥 갔다 오고 뭐 가서 맞아버리는 한이 있어도 할 일 같으면 해야 되겠죠. 근데 남는 게 하나도 없단 말이야. 알겠나요? 그런데 누가 그 위험을 부담하고 깽판 부리겠습니까? 깽판 부리는 건 쉽지 않습니다. 날색으로 고민해야 돼요. 거기 가서 깽판을 필요하면 날색을 어떻게 가서 해버릴까 이렇게 날색을 고민해야 되고 깽판 부렸을 때 내가 감옥 갈 수도 있는데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겠는가. 내 가족 남은 가족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내 부인은 누가 책임지고 애기들은 누가 책임지고 이런까지 고민할까요 안 할까요. 감옥 가기 전에. 감옥 가기 전에 할까요 안 할까요. 아무 생각 없을까요. 엄청난 생각 다 해야 됩니다. 어? 감옥 가면 또 반년이 나올까 10년이 나올까 5년이나 이것까지 생각해야 할 거 아니에요. 깽판 부리기 전에 아무 생각 안 해봤어요. 자 무슨 일을 한번 터뜨릴 때는요 바로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그래서 그런 생각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공청회 개최 장소에 가서 개판치사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종종 있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 정신병자들 그런 사람들까지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법에서. 알겠습니까? 정상적인 평균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공청회를 개최하게 돼요. 그런데 이 도시군관리계 위반을 위한 주민 의견 청취 경우는 공청회를 개최하면 개판되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화장실인 기반 설치를 위한 이 계획을 위반한다 합시다. 그래서 주민 의견 청취자 공청회를 개최하면 주민들 감옥 갈 생각하고 와버립니다. 그리고 와서 개판 쳐버립니다. 엎어 쳐버립니다. 웅장실에 다 쳐버리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청회처는 없다 중요합니다. 판을 깔아주지 않습니다. 절대 판을 깔아주지 않는다 이거 꼭 아시고 그냥 개별적으로 의견서 내세요. 타당하면 반영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의견을 청취하느냐. 청취 방법을 자 여기다 화장실을 설치한 계획을 만듭니다. 그 안을 만들어요. 도시군가 안을 만들어서 주요 내용만 몇 번째 땅에 포함되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주요 내용만 바로 일간신문에다가 그것도 두 개 이상의 일간신문하고 이 이방권자가 근무하고 온 청이 있어. 특광특특 시군청 그 홈페이지가 있는데 홈페이지에다가 그래 이 일간신문 두 개 이상 일간신문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다가 그 주요 내용만 사전에 미리 공고를 해줘요. 공고 사전에 공고해. 공고할 때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와서 볼라면 보세요. 그 내용은 자세한 내용은 바로
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되어 있습니다라고, 그리고 월남교환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다라고 자세히 알려줘요. 그리고 이제 이 계획서에 의해서 이 계획안을 정확하게 해서 열람하고 싶다 그러면 열람하면 돼요. 가서 몇 번째 땅이 앞으로 포함될 예정이고, 그리고 언제 언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다. 그래 이런 내용을 열람하게 되는데 열람 기간은 최소한도 14일 이상 보장하게 돼요. 이 수치가 중요해. 열람 기간 며칠 이상 보장하느냐? 14일 이상. 있나 없나요? 찾는 것도 능력인데 일일이 다 체크해 드려야 돼요? 있을 거요? 38페이지. 38페이지 열람 며칠 이상 열람 보장한다고요? 14일. 이 수치가 중요합니다. 그래 14일 이상 열람시켜요. 다시 한번. 자, 몇 개 이상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피다 공간다고요? 두 개 이상. 그러면 일간신문이 어떤 주민은 여기에 지금 이에 당사인 어떤 주민은 바로 계속 조만 본다든가 조신문, 어떤 또 주민은 자기가 좋아하는 뭐 하늘 본다든가 신문, 성향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두 개 이상에 딱 꼭 공고를 하게 돼 있어 법적으로. 알겠나요? 알겠죠? 그러면 이 신문사에서 신문사가 이렇게 신문을 발행해서 팔아먹고 있는데 여기다 신문에다 공고를 하고 있잖아요. 공고할 때 공고 신문에다 공고할 때에 신문사에서 공짜로 해주겠어요? 돈 달라고 하겠어요? 돈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냈던 예상 가지고 이 특강 특특시장에서 돈 갖다 주면서 공고할 거 아니에요. 공고. 그래서 공고를 하게 될 때 이 신문사 이 선정, 그래서 이네들이 항상 이 관청의 눈치를 잘 보는 거예요. 이런 공고할 때 저기 신문에다 해달라고. 어? 그래야 돈 벌잖아요. 그래 아무튼 그건 뒤로 하고, 이 공고를 하게 될 때 이 도시군관리 여기다 뭐뭐 하겠다라고 안을 맞는데 안의 내용이 한 50페이지 된다. 그러면 50페이지를 다 까발려서 공고하면 지면을 많이 하려야 되잖아요. 지면을 많이 하려면 신문사에서 그만큼 돈을 더 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법서는 야 공고할 때 다 까발릴 필요 없어. 모든 내용을 공고할 필요 없어. 주요 내용만 추려서 하면 돼. 주요 내용만. 이렇게 법에서 허용한단 말이에요. 도로 설치권이다, 화장시설 설치권이다 이런 거에. 그래 공고할 때 그래서 조그만하게 이렇게 차지해서 공고를 해요. 신문 보면. 네? 도로 설치한 뭐 도시공간 안에 공고, 화장실을 설치한 도시공간 안에 공고, 그리고 누가 누가 공고한다, 몇 번지 몇 번 땅을 가지고 앞으로 뭐 할 것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주요 내용만 공고합니다. 공고요. 이 신문사에서 돈을 많이 달라고 하니까 바로 모든 내용을 다 공고한 거라 주요 내용만 취해서 공고한다. 이걸 체크해 두셔야 되겠다. 모든 내용이다, 주요 내용이다. 처음에 나왔던 것들을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 체크를 하면서 따라오는 게 좋습니다. 모든 내용 하면 들리고 주요 내용만. 두 개 이상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공고 동안 치고 열람 동안. 열람은 며칠 이상 하는가? 14일. 시험에 몇 번 나왔네요? 20일 이렇게 나왔어. 그럼 틀려요. 14일 이상만 열람시키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그래 열람을 공고할 때 그래요. 공고했다가 공고할 때게 공고할 때게 열람 기간은 열람 기간이 이렇게 했다. 열람 기간이 딱 공고해 줘요. 열람 장소도 공고하고요. 열람 장소는 시청 도시가 어디다라고. 이렇게. 그리고 열람할 수 있는 기간은 며칠 이상 보장하면 되냐? 14일. 그래서 공고할 때 열람 기간을 3월 20일부터 4월 바로 5일까지. 그러면 기간 충분히 차잖아요. 이렇게. 며칠만 보장하면 됩니까? 14일. 14일. 그 14일만 해도 되고 이상은 자유예요. 이렇게 열람 기간 딱 정해졌다 그러면 바로 열람하고 싶은 분들은 그 열람 장소가 딱 공고되니까 가서 보면 돼요. 가서 싹 보면 돼. 오, 내 땅이 여기 논밭이 있는데 여기다 뭐 도로 만들려고 한다고? 오, 그래. 내 땅이 다 펼때 보니까 내 땅만 정확하게 하려고 그래. 이거 기분 더럽게 나쁘네. 그때는 바로 의견서를 내요. 이거 아직 확정되고 결정난 거 아니니까 좀 이렇게 좀 틀어주세요. 내 땅 일부는 편입 때도 좋은데 일부 땅은 내가 좀 건물로 짓고 상가를 짓어서 이용할 테니까 약간 좀 틀어주세요 라고 의견서 내면 돼요. 타다면 판이 해주니까. 아직 결정난 거 아니니까. 알겠죠? 그래. 그래 이때 의견서 내려면 열람 기간 내만 내야 된다. 이게 중요해. 열람 기간 지나면 의견서 받아주지 않는다. 의견서 내려면 언제까지 내야 되냐? 열람 기간 내만 제출할 수 있다.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언제까지만 제출할 수 있다고요? 열람 기간 내. 열람 기간 내만 의견서를 낼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을 알아주셔야 돼요. 있어 없어요? 두 번째 칸에 있을걸?
권고된 그 안의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는 자는 열람 기간 내 이방권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제 의견서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봐보세요. 어떤 주민은 마음이 급해가지고 오늘 열람하고 나서 오늘 제출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마지막 날 낼 수도 있잖아요. 의견서. 그렇잖아요. 그때 의견서 제출한 날부터 이 친구한테, 이것도 중요한 민원권이잖아요. 민원권이 의견서 들어왔으니까. 이 민원권은 반드시 응답을 해주게 됩니다. 법적으로. 관청에서 행정청에서. 알겠죠? 여러분이 민원서 되면 응답이 꼭 오게 돼 있어. 법적으로. 민원 처리 사무관 법률 이런 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법에 의해서 민원서가 들어가면 꼭 답변 가게 되는데, 이때 어떤 친구는, 어떤 주민이 옛날 여기서 냈고 어떤 주민은 마지막 날 냈다 합시다. 그때 반영 여부를, 이 주민이 의견서 내면 반영 여부를 결정해서 통보해 주는데, 통보 기간은 60일에 통보를 해 주게 돼 있어요. 이방권자가. 이때 60일은 언제부터 60일이냐? 의견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60일에 반영을 통보한다. 그럼 틀리고, 열람 기간이 차 종료된 날부터 60일에 반영을 통보해 준다. 이게 중요해요. 아까 이반 제한서가 들어가면 제한업도 45일, 1회 30일 연장 통보 그런 게 있었는데, 이거하고 그거 헷갈려서 안 되겠다. 여기는 반여부를 통보할 때 열람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며칠 내에 반여부를 통보한다고요? 60일. 있어 없어요? 몇 번에 있나요? 세 번째 칸에 있죠? 세 번째 칸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까지 정리를 해 두시고, 여기는 연장 통보는 없다. 이렇게 받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자, 이렇게 주음이 의견 청취 끝났다. 그런데 이 주음이 의견 청취를 했던 이유는 이 도시 군관리계획의 결정남으로서 침해된 사익을 미연에 좀 합리적으로 구제해 주기 위해서 이 절차를 두고 있어요. 주민 의견 청취. 그런데 이 사익 구제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이익을 구제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방 문제입니다. 국방. 국방이 붕괴돼서 일본이 다시 우리를 삼켜버리면 여러분의 재산권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뭐 여기 땅에 대한 뭐 재산권 보장해주지 않죠. 생명권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가에 있어서 국방이 가장 최우선순위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이방코자는 내용 중, 바로 용용용 기사집과 관해서 이방코자는 내용 중 국방상 국가안전 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사항이 있다. 그래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인 국방부장관이 주민 의견 청취에 걸치면 기밀의 세를 우리가 했으니까 이거 거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방권자한테 요청하면 법적으로 이 절차는 거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떠할 때는 주민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는가? 국방상 한 장 앞으로 가보세요. 앞으로 가보시면 30페이지 있죠? 30페이지 주민 의견 청취에서 동그라미 1번 셋째 줄 찾나요? 셋째 줄 보면 국방상 국가안전 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중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들어왔다. 또 이방코자는데 사익침해가 거의 없는 대통령실하는 경미한 상을 위반하려고 한다. 그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따 줄 것이고, 공발 이렇게 써버려.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따 줄 것이고, 같은 말로 씁니다. 주민 의견 청취를 써요. 주민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주민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찾았나요? 37페이지 지금 보고 있는데 앞페이지 넘어왔는데요. 37페이지 거기 주민 의견 청취에서 동그라미 1번 셋째 줄 다만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 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중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정의 요청이 있을 때 한해서 그러하지 아니하다 뭐다고요? 주민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그 말에 체크하십시오. 넘어가세요 이제. 자, 넘어가셔서 38페이지 보면 가로 3번 지방의 의견 청취 동그라미 1번 제가 요구하면 그것만 체크하세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사 시장 운수는 이방권자 이렇게 써놓고, 이방권자는 도시 군관리를 위반하려면 밑에 해당 지방 의견을 드려야 한다. 그 정도. 위반했다고 하면 위반. 위반할 때 지방의 의견 청취한다. 이게 위반할 때 듣는다. 이 정도 보시고 넘어가요. 넘어가면 40페이지가 나올걸. 40페이지.
40회 보면 결정권자 나옵니다. 이 40페이지 결정권자 원칙 예회 해가지고 바로 그 내용은 중요표에서 알아주십시오. 중요표에서 예회 동그라미 2번까지만 원칙과 예회 동그라미 2번까지만 그래 이 도시 군가를 결정할 때는 원칙은 관할 시도사 대도시장이 결정합니다. 그런데 대도시 뜻은 알죠? 그거 써놨습니다만은 대도시 뜻 알겠죠? 서울특별시 6대왕시 특별자치가 아닌데 인구 몇만 명? 50만 명 이상의 도시를 대도시합니다. 자, 그런데 2번이 중요해요. 의회가 중요하다. 시험공부로서 2번. 2번 중요한데 2번에 1번 보면 이 시장과 군수가 위반한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화 변경, 지구단위 수입 변경에 관한 도시군을 누가 직접 결정하는가? 해당 시장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이거 꼭 알으시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셔서 그 2번 국장이 결정하는 경우 해서 박스 안에 들어가 보면 1번이 아니라 기역, 니은, 태극 세 개를 묶어봐요. 기역, 니은, 태극을 묶어서 앞에 다 써요. 국장만 결정 이렇게 써놔. 국장만 결정. 그 다음에 미음은 니을은 니을만 동그라미 쳐봐. 니을. 니을만 동그라미 쳐서 앞에 다 해수장만 결정 이렇게 쓰고 해수장만 결정. 리을은 누구만 결정한가? 해수장만 결정. 아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미흠이 개정되었으니까 최근에 미흠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지정한 변경 이거는 누가 하냐면 미흠에 따해 미흠은 이렇게 쓰나요? 그래 올해부터 한시로 이렇게 운영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지정과 변경 입지규제 최소구역회 이것은 누가 최종 결정하냐? 그동안 작년까지만 해도 국토교통부장만 결정하도록 했던 건을 이번에 올해만 1년간만 한시로 이렇게 도시군관리계 결정권자가 결정해 나가도록 하고 있다. 다만 시장 우수는 제외되니까 시장 우수는 이걸 지정 못한다. 자기 지겠다. 시장 우수 빼고 결정권자가 하도록 돼 있다. 이번에 이걸 꼭 수정해서 공부하세요. 그래 시험에서 이렇게 나온다면 틀리겠죠. 입지규제 최소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과 변경은 시장 군수가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틀릴 거 있습니다. 시장 우수는 절대 못하고 결정권자 시도사 그리고 국토교통부장 이런 분들이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십시오. 자, 그러면 국토교통부장만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첫째 아까 국토교통부장 위반한 도시군과는 자기가 결정하고 개발제한구 지정화 변경도 국장만 결정하고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화 변경할 때도 국장만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 수산장 보호구역 지정화 변경은 누구만 하느냐? 해양성. 이게 중요해. 우리 작년에 시험에 나왔는데 수산장 보호구역 지정과 변경은 국토교통부장 한다 이렇게 나왔어. 맞아요? 틀려요? 그게 키포인트거든요. 뭐 너무 쉬운데 그걸 틀리면 안 되죠. 수산장 보호구역은 누구만 한다고요? 해양수산부장과 이렇게 좀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넘어오면 이 결정권자가 결정하게 되는 절차는 두 가지예요. 협의하고 심의 절차 봐봐요. 그래 협의하고 심의 거쳐서 결정고시하거나 이렇게 흐름만 봐두시고 표에 넘어가요. 넘어가서 보면 바로 42페이지 보면은 그 가로 저 밑에 동그라미 2번 봐봐. 2번 건축위원회 도시의 공동심의 거기다 체크해요. 그거 그래 원래 결정할 때는 협의하고 심의 걸쳐서 결정한다고 했잖아요. 아까 절차상 협의 심의 이때 심의는 도시군의 심의였어요. 단독 심의인데 그러나 공동심의상이 하나 있어요. 공동심의상. 그래 어떤 여기 봐봐요.
000 기사집을 이렇게 결정한다. 000 기사집의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그때 협의 심의 걸칠 때는 바로 심의는 어떤 조직 심의냐? 도시기균의 단독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 중 하나는 공동 심의를 거치게 됐다. 무엇이냐? 이제 그걸 보겠어. 지구 단위계, 지구 단위계. 뭐라고요? 지구 단위계. 지구 단위계, 그게. 그래, 이 지구 단위계획을 결정한다. 시도사가, 그리고 시도사 옆에다 밑에다 조그만하게 시장수도 써봐요. 시도사가 됐든 시장수가 됐든 지구 단위 계획, 가로 건너뜨서 지구 단위 계획이나 그 다음에 저 밑에 지구 단위로 대체하는 용도주 폐지하는 사항을 결정하려면 지구 단위에다 포인트 딱 줘요. 지구 단위 계획, 지구 단위 계획. 지구 단위로 대체하는 용도주 폐지하는 사항을 결정하려면 바로 도시균의 단독 심의 아니라 건축법에 있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균의 공동 심의를 거쳐야 된다. 공동 다음에 심의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공부하다 보면 알 건데, 공부하시면 또 알 것이고. 자, 들어보세요. 이 지구 단위 계획,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만드는 계획이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된 장소에서 만든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 지구 단위 만들어가지고 지구 단위 맞게 그 장소를 구축을 상세하게 개발 정비해서 조성하는데, 이 지구 단위 만들 때 필수적 포함령을 우리가 공부했을까 안 했을까? 필수적 포함령. 지구 단위 만들 때 이 두 가지는 꼭 필수적 포함해야 됩니다 라는 필수적 포함령을 공부했을까 안 했을까? 처음으로 오신 분들이야 뭐 안 들어봤을 것이고, 기존에 했던 분들, 기존에 했던 분들은 어때요? 필수적 포함령에 생각나였나요? 1. 전혀 생각 없다. 거기다 써놔요. 지구 단위에다 줄 거 봐요. 지구 단위에다 줄 것이고, 이제 언젠가 이해를 해야 되고 또 알아야 돼요. 지금 몰라도 되지만, 거기다 115페이지 거기다 써놔요. 115페이지 이렇게 써놔요. 지구 단위에다 몇 페이지 써라고? 115페이지. 언젠가는 연결해서 또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래야 이제 공부를 제대로 했다고 할 수 있고, 문제가 나오면 맞출 수가 있어요. 115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115페이지 보면 지구단 내용 있죠. 보이세요? 이 지구단이 만들 때 필수 포함능이 2번하고 3번하고 5번 있다 이렇게 돼 있죠. 3번 5번 이거 아주 중요하다 해서 체크가 돼 있을 건데, 다음에 또 우리가 그 파트를 공부합니다만은, 115페이지 보면 3번이 뭐냐? 3번은 기반시설 배치 규모. 보이세요? 5번 뭐냐? 5번은 건축물 용도 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 높이, 최저한도 채워 이런 게 나와 있죠? 자, 이 지구 단위 계획에는 반드시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 최저한도 채워한다 이런 내용이 포함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건축물 전문가가 모여있는 위원회가 건축위원회예요. 건축위원회. 그래서 이 건축위원회 심의까지로 받아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건축위원회 심의까지도 받아라. 무슨 계획을 결정하든 건축위원회 심의까지를 요구하고 있냐? 지구 단위계. 자, 그 정도 보시고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 넘어갑시다. 자, 그거 하다 보면 또 날새니까. 아무튼 무슨 계획을 결정할 때는 공동심의 결정하든가 지구 단위계다. 이 정도만 보셔. 42페이지. 42페이지에서 무슨 계획을 도시 국가로 결정할 때는 공동심의 결정하든가 지구 단위계. 넘어가시고 한참 넘어가면 45페이지 나올 거예요. 45페이지 보면은 고시열람 제목만 봐두세요. 고시열람. 찾았나요? 고시열람. 결정 안 와서 고시한다. 그 다음에 그 동그라미 2번 보면 국장 도사는 관계수를 관계 특강 특특 시장수한테 송배가지고 일반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특강 특은 지네들이 열람하도록 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고시하고 나서 열람시킵니다. 고시하고 나서 열람시킨데 열람했다 땅을 쳐봐. 열람. 열람했다 땅을 치고 열람 기간은 제한이 없다 이렇게 써놔. 열람 기간은 제한이 없다 써놨죠. 자, 넘어가시고 그래 이 고시된 도시 군관리를 우리가 열람 좀 합시다 그러면 열람을 하게끔 하는 특광특특시장소는 기간의 제한을 가할 수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열람 트럭 조치를 해줘야 됩니다. 가로 3번 보겠습니다. 가로 3번은 중요하죠. 도시 군관리 결정 효과에서 1번의 동그란 1번 아까 했는데 도시 군관리의 결정 효력은 무엇까지 해야 발생하느냐?
지용도면을 고시한 날 그때 딱 줄 거예요. 46페이지 동그라미 1번 46페이지 동그라미 1번 제일 위에 도시군관리계 결정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그 시험에 나오니까 알아주십시오. 뭐까지 해야 된다고요? 지형도면 고시한 날. 여기까지 하고 지형도면 뭐냐? 2번에 동그라미 1번 2번 3번에 나왔는데 잠시 쉬었다가 그 파트를 보도록 하죠.